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집에만 집중해 25년간 8만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방건설이 수원 홈에실이 옵니다. 마트 공원을 더 가까이, 중심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신분당선 연장예정. 지금 수원 홈에실 지구에서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호반 베르디움을 만나보세요. 문의 1800-8355 호반건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뉴스 포인트.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윤회 씨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 취소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기국회 마감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여야는 국회 파행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비선라인 의혹으로 촉발된 논란이 커지면서 오늘 본회의는 결국 취소됐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번 문건을 찌라시라고 규정을 하고 사실상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문제가 더 꼬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야당의 공세가 거센데요. 일단 새정치연합의 문희상 위원장은 누가 봐도 문건은 공공기록물인데 무슨 찌라시 타령이냐. 이것은 누워서 침뱉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요. 대통령은 실세가 진돗개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돗개를 수사한 것이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어제 문건에 등장하는 정인혜 씨와 이재만 비서관 등 총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상황입니다. 네, 당초에 새누리당은 오늘 내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 생각이었죠. 왜 법안 처리할 게 많지 않습니까? 수백 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여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고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김무성 대표는요. 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을 야당에서 다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여권을 뒤흔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른바 친박계 맏형으로 불리는 서청원 최고위원도요. 과거에는 정치권에서 풀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었지 수사 중인 사건을 고발하는 행위는 일찍이 없었다면서 비판에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친이계를 중심으로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요. 지도부는 당 안팎으로 참 답답해하는 모습입니다. 네, 검찰 수사 상황인데 문제의 핵심인 정윤회 씨. 네, 수요일에 네.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정윤회 씨는 문건을 보도한 세계의 일보를 고소했습니다. 일단 고소인 자격으로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실제 회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벌여야 되고요. 또 정 씨가 박경정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건 작성 경위를 따졌을 때 박경정이 위에서 지시한 대로 타이핑만 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할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오늘 박모 경정을 재소환해서요. 문건 작성의 경위와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추가 조사했고요. 박경정에게 이른바 십상시 모임을 제보한 박모 씨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제보자 박모 씨는 지방국세청장을 지내는 등 국세청에서 상당한 요직을 거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비선라인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 까지 다시 시끄러워졌었는데 그건 또 무슨 이유였죠? 네. 이 야당이 아마 가장 좋아하는 정부 인사 중 한 명일 겁니다. 바로 황교안 법무장관이 법제사법위에 출석을 했는데요. 네. 야당은 문제의 문건이 공식적인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주장대로 찌라시인지 그 성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황교안 장관은 그러나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다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또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역시 답변을 비껴갔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도 참 바빴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요. 오늘 정윤회 씨 동향 문건이 김 실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던 동아일보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네.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죠. 네. 이 기구에서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 군단위
기초의회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요. 이거 전부터 얘기가 있어 왔던 건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요. 오늘 발표됐습니다. 아, 상당한 논란 내지는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인데요. 네. 일단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요. 특별시의 경우에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를 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광역시의 경우도 특별시와 마찬가지로 구군 단위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되 제1안으로는 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뭐 청취자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에 슬그머니 모른 척했던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아, 이것을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과연 실현 가능할지 벌써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조현 대한항공 부사장 아주 네. 뜨거운 화제 인물이 좀 되어 있죠. 네. 네, 기내버스에서 땅콩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네. 후진시켰다면서요. 네. 아, 오늘 검색순위 1위를 장식하고 계십니다. 네. 아, 이른바 갑질의 정수를 보여주는 일이 또다시 일어난 것 같은데요. 아,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5일 새벽에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에 있었습니다. 당시 건과료를 거내고 있는 승무원에게 매뉴얼대로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이어서 기내 서비스를 지휘하는 사무장을 불러서 서비스 매뉴얼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네. 아, 그러나 갑작스런 요구에 사무장이 이 태블릿 컴퓨터에서 비밀번호를 찾 네. 지 못하자 네. 아, 조 부사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네. 겁니다. 비밀번호가 또 하필이면 못 찾았어요. 네, 네 당황했겠죠. 네. 네, 당시에는 250여 명의 탑승객이 있었는데요.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조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 너댓 명의 관계자들을요 그 현장에 보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국토부 관계자는요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초유의 사례라서 관련 법 조항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항공법을 보면요. 이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필리핀 중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하고핏. 이 피해가 대단히 점점 커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상황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필리핀 중부 동사마르주를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네. 현지 구조당국은 지금까지 모두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과 도로 침수가 잇따르면서 120만 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고요. 오늘 운항 예정이던 항공기 19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관공서와 각급 학교가 문을 닫는 등 도시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황입니다. 네. 전기와 통신이 두절돼서 일부 마을이 고립되면서 피해 상황이 아예 집계되지 않고 있는 곳도 상당히 그렇군요. 많습니다. 그렇군요. 120만 명이나 집을 떠났다니까 참 이게 참 보통... 그런 태풍이 아니네요. 현재 있는 네. 한국인 관광객들도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지난 3일 이후 보라카이와 마닐라 등에 도착한 한국인 여행자는 천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공기 200편 가까이 취소되면서 우리 여행객들도 대부분 발이 묶였습니다. 네. 아직 현지에 사는 우리 교민 피해는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은 보라카이와 마닐라 사이를 지나서 서쪽 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인데요. 필리핀 기상당국은 내일쯤 기상 여건이 다소 나아지고 사흘 지나야 태풍 권역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보겠습니다. 여성 두 명이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는데 이 나라에서는 여성들은 자동차를 운전 못합니까? 네, 맞습니다. 사우디 여성 두 명이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6일째 구금된 상태라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가 전했습니다. 네. 이들 두 명은 여성 운전 금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우디 국경 검문소 주변에서 붙잡혔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여성 운전금지법 반대 운동에 참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법적으로는 막고 있지 않지만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여성들이 사실상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그런
그런 나라가 아직도 있군요. 아, 미국 중앙정보국 CIA죠. CIA의 고문 실태를 담은 보고서가 미 상원정보위원회에서 공개가 됩니까? 네, 미국 상원정보위원회는 이번 주 중에 CIA 고문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보고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에 시행된 CIA 억류 고문 프로그램에 대한 기밀 문서의 요약본입니다. 네. CIA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8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에 둔 비밀 감옥에서 테러 용의자 100여 명에게 정보 수집을 명분으로 고문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되면 미국에 대한 국제적 비난과 함께 해외에서 폭력 사태 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상원정보위에 공개 시점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는 후폭풍을 우려해서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개혁 특집입니다. 화합의 정치를 말한다.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불신과 실망이 아주 큽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된 것인지,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시죠. 안병직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요즘 나이도 그렇게 해서 네. 주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쉬고 계세요? 연세가 여쭤봐도 되겠죠? 내년에 세는 나이로 80이시군요. 80이시군요. 네. 아, 그럼 건강하시네요. 네. 요즘도 그 시대의 정신 잡지도 계속 만드시고요. 예? 잡지. 올간지도. 그저 2년 전에 다 후회들한테 넘겼습니다. 아, 다 넘기시고요? 예. 직접 관여는 안 하시고요? 예. 그러시군요. 그저 오늘은 좀 편하게 그동안에 우리나라 정치권을 관찰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정치 개혁에 관한 고견을 좀 듣고 싶어서 모셨는데요. 예. 좀 급한 대로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요즘 저 시끄럽죠? 예, 그럼요. 무슨 청와대에서 뭐 비서진이니 뭐 아니면 직근이니 뭐 비선실세 이런 말들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예. 아, 원로 학자님으로서 이 요새 미룩 시끄러운 사태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역시 정치라는 것도 뭐 인간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예. 주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아마 그 시스템 정립이 조금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아, 시스템 정립이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사검증이라든지 뭐라든지 하면 어떤 예, 인사검증하는 시스템이 돼가지고 네.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그걸 검증을 하고 어쩌고 이래야 되는데 예. 예, 그게 이제 약하다가 보니까 결국 대통령과의 그 가까운 어떤 뭐 인적 관계라든지 네. 안 그러면 뭐 옛날 대통령과의 인간관계라든지 네. 그런 사람들의 그 입김이 작용을 하는 그런 사정이 되다가 보니까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그렇게 네. 해서 박근혜 정부 처음부터 이 인사 문제가 굉장히 난맥상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역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해서 그렇다. 시스템이? 예, 네. 이렇게 생각이 되네. 그렇군요. 뭐 지금까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뭐 대통령이 뭘 보필하고 있는
뭐 3인방 비서들이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쩐지 또 그 이외에 뭐 정 모 씨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그런 것은 아직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선입관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런 그 비선실세니 측근이니 이런 얘기가 역대 정권마다 나왔었거든요. 그 뭔가 우리나라 정치 구조나 뭐 이런 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역시 정치를 하는 거 정치가들의 의식 문제라고 그럴까요? 예, 예, 예.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거나 어느 지위에 취임하게 되면 네. 이거는 공적인 자리니까 네. 공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걸 움직여 가야 된다. 그렇죠. 확실한 소신이 있으면 네, 네. 사적인 관계를 갖다가 완전히 청산하게 되거든요. 예. 절대 그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역시 그 정치가의 자질과도 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사회 발전 같은 결정하는 것은 하나는 의식이고 하나는 제도거든요. 네. 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의식이 그 못 따라가면 네. 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적인 인간관계가 거기 개입을 하게 돼. 네. 그러니까 자꾸 예, 말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 잡음이 일어나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제도와 의식을 말씀하셨는데 그 의식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정치가의 자질 문제네요. 예. 우리나라에 이게 저 안 교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훌륭한 자질을 갖춘 정치가들 많이 있습니까? 지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많이 걱정이 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그래도 대통령 된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그 자질이 되어 있었는데 네. 지금부터 그 자원을 보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다음에 차기 정권을 갖다 담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네, 네. 지금 뭐 반기문 총장같이 네. 저렇게 엉뚱한 사람을 갖다 모신다고 하지만 예. 그 사람이 뭐 정치판에 갖다 놓으면 잘할지 잘 못할지 검증이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걱정이고 예. 현재 이제 정치판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저 사람 정도면 정치를 잘하겠다. 네. 한 사람이 눈에 안 띄니까 네. 앞으로가 더 걱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안 교수님께서는 원래 경제학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경제학자시고요. 예. 유명하신 경제학자님이신데 늘 이 사회운동이나 정치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출발점이 예.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아, 원래? 예. 예. 예를 들면 공부라는 것은 연구라는 것은 연구를 전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연구라는 것이 자기 하나의 인생의 목표고 취미라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우연히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것이 제가 4학년 때 4.19가 터졌거든요. 아, 4학년 때 4.19? 예, 예. 그 이전에는 그냥 졸업을 하고 밥이나 벌어먹고 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네. 좀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네, 네. 아니,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대학원 진학이 이제 네. 어떤 목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원 진학해서 경제학을 했으니까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과 그런 경제학과의 관계에서 경제학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뭐가 이제 제일 밀접한지 이렇게 생각을 보니까 역시 역사가 제일 역사 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사를 전공으로 택해. 그 이후에 뭐 4.19 이후에 이제 한국의 학생 운동이 이제 줄기차게 쭉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그 학생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학생 운동의 이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게 이제 경제학을 경제사를 네. 하면서도 그걸 이제 계속 그 염두에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학생 운동에 자꾸 이제 관여하다가 하게 되니까 이 뭐 내 연구라는 것이 이 순수한 연구인지 운동을 위한 연구인지 이거 구분이 잘 안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 연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계속 네. 사회운동에 말려들다가 보니까 네. 뭐 평생 그렇게 살았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사회운동에 늘 관심을 가지시긴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상 이 정치권에 뛰어드시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한 번도 뭐 제도권 정치권에 뛰어들어가지고 네, 네. 뭐 활동한 일도 없고 네, 네, 네. 또 그 뛰어들 생각도 없었는데 네. 역시 한국 사회의 올바른 발전 방향이 뭘까?
그건 이제 정치하는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역시 뭐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 그럼요, 당연히 이제 예, 그렇게 예.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단순히 거기에 끝인 게 아니고 계속 이제 민주화 운동을 내 스스로도 했고 네. 그 이제 후배나 제자들이 하는 것을 뒷받침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연구가 자연히 이 운동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의 연구를 하게 돼요. 네, 네. 그게 아마 조금 회고를 해보니까 네. 조금 좋지 않은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정치를 안 하신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그거는 학자니까. 학자니까. 아. 네, 학자 이제 학자의 이제 기본적인 자질이 뭐냐면 네. 두 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뭐냐면 절대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 아,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 예. 네.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 둘째의 이 자격이라는 게 뭐냐면, 예, 공정성. 공정성. 예. 네. 예. 내가 좋아하든지 나빠하든지 간에 이 공정한 마음가짐을 안 가지면, 네. 이 마음이라는 게, 예, 밖에 이제 사회 현상을 갖다가, 예, 반영하는 거울이지 않습니까? 네. 거울이 명경지수래야지. 거울이 맑아야지. 명경지수, 예. 예. 명경. 우리가 거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수라는 것은, 예, 정지된 물처럼. 네. 진짜 이 아주 평면해. 이게 명경지수라 해야 되니까, 이게 공정한 마음가짐과 객관적 사실. 이 두 가지가 학자의 생명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정치판에 들어가면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네. 그게 자연히 이제 객관적인 학문이 불가능하죠. 네. 그렇게 해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예, 정말로 좀 진지하게 예, 그게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예, 어느 이데올로기 때문에 어떤 편을 든다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학문이 불가능하게 돼. 네. 그래서 이제 정치판에는 들어가지 않으셨다. 예. 정치판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편가름을 해야 되고 그 편의 입장에 서서 객관성이 왜곡되거나 공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치판이 들어가면 뭐냐면 정치적 목적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럼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럼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게 객관적이다 어쩌다 이래가지고는 목적이 달성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뭐 그 좀 나쁜 식으로 하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네.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그렇죠. 저쪽 안 되는 측면이 또 정치에는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학문과는 양립할 수가 없죠. 네, 그렇군요. 저는 뭐 사회운동을 한다고 해봤지만 저 역시 어디 정당의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오늘 한쪽에 들어가면 말이죠. 자꾸 그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변호사시니까. 네. 뭐 변호사 사무 변호사 판사나. 네. 변호사 하던 문 닫았지만 자부지간 아무튼 그렇습니다. 변호사 판사나 네. 학자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객관적 공정성을 갖다가 잊어버리면 그건 뭐 처음부터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렇군요. 역시 정당 이해관계 단체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 판사나 변호사나 학문을 할 수 있는 네. 자격을 상실하니까. 네. 근적시야. 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병직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를 하셨고 그런 연구를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적 학자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지금 뭐 그렇게 사회에서 평가하는 것이 예. 틀리지 않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역시 학생운동이라든지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은 이 세상이 이 제국주의 시대다. 네. 그래서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저항을 해서 민족의 독립을 지켜야 된다. 네. 자립성을 지켜야 된다. 예. 예, 저게 이제 예,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예, 민주화 운동입니다. 네. 예, 민주화해라. 예. 민주회복해라. 예. 예, 그렇지만 그 물론 민주화 운동 세력 중에서도 그 야당 세력은 민주회복 세력입니다. 네. 그건 이제 결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예, 예를 들면 신봉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민주화 운동의 주력 부대는 학생이거든. 네.
그리고 그 대중이라는 것은 노동자 농민이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강력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민민주주의 사상. 네, 네. 이 제국주의 세력에 저항을 해서 민족의 해방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게 이제 이 사회주의 사상과도 조금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네, 네. 이런 사상을 가지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이 자주독립적인 발전이라는 것은 제국주의와 대결을 해야 되고. 네, 네. 그런 발전의 역량이라는 것은 안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합니다. 네. 예, 한국 사회의 발전의 동력이라는 것은 안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경제 발전이고 뭐 정치 발전이고 다 안으로부터 발전의 동력이 나온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했는데 70년대가 종말이 되고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사회를 다시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네. 아,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 아하.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성립이라든지 수립이라든지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저것 가지고는 한국의 이 독립 자주 발전이 도저히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세계사회의 대세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80년대 중반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까지 세계 각국에서 신흥공업국이라는 게 발전을 했습니다. 네, 신흥공업국. 네. 그러니까 닉스라고 그렇게 네. 이야기하죠. 그 신흥공업국이라는 이 역사 현상이라는 것은 세계사에서 없었던 역사 현상이거든요. 아, 네. 종래에는 저개발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 독립자주적인 국가가 발전할 네. 수 있지. 네. 그냥 제국주의 체제 하에서 네. 선진국과 손잡고 발전한다. 자주적인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네. 그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아니고 제국주의하고 손잡고서 발전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다. 그렇지.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50년대 말 60년대 들어와서 70년대 지나고 80년대가 되면 막 세계사가 그냥 그게 아주 명백하게 됩니다. 네. 아, 사회주의 발전의 길보다도 오히려 선진국 각국과 협력 하에서 국제 협력 하에서 저개발국은 발전할 수가 있다. 네. 그게 내재적 발전론하고는 전혀 이제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게 저항적 민족주의로 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 국제 협력이라 해야 된다. 네. 그 발전의 동력이라는 것은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제 협력으로부터 밖으로부터 들어온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제 경제개발연대에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자본과 기술 도입. 그것에 의해서 이제 저개발국은 이제 발전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형적인 진보랄까 그런 것에서부터 완전히 그냥 보수로 네. 그렇게 회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특별히 그때 80년대 중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무슨 그런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계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 60년대, 70년대에 이제 주로 민주화운동, 학생운동을 뒤에서 뒷받침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민민주주의 운동을 했거든요. 네, 네. 그게 일종의 혁명운동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역사를 전망하기로 70년대 말이 되면 한국 자본주의는 붕괴되어 가지고. 아, 그렇게 예측하셨었어요? 민주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네. 얼마나 열심히 그런 운동을 했는지 그때에 79년 후반기에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 정치적인 발언이 네. 휘숭대숭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저 박 대통령 저 돌아가실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 그럼 예측을 하셨어요? 네. 그걸 어떻게 예측하시죠? 한 예. 3개월 전에 예측을 했는데 네. 3개월 후에 보니까 정말로 돌아가시더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야, 이거 우리의 역사관이 맞다. 이 자신을 가지지. 그래가지고 있는 거죠. 뒤집어 보신다, 이제 생각하면. 그래 있는데, 전두환이 같은, 정말로 그 당시에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깡패 비슷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 저 사람 가지고는 절대 국가를 못 네. 읽고 나간다. 네. 이렇게 생각했거든. 예. 그런데, 전두환 씨가 나와가지고, 예. 어퍼즐이라고 생각한 경제가
다시 살아나라고. 뭐 물가 단속하고 그때 뭐. 네. 그렇게 해서 막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으셨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 하면 직접적으로 탄압을 받아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지도를 해서 노동운동에 밀어넣어놨 이 내 제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역사 전망이 다르다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때 마침 동경대학에서 동경 교수로 와서 좀 가르쳐라. 그때 저 명성이요. 국제적으로 좀 났어요. 그래서 동경대학에서 교수로서 가르치지 않겠냐. 그런데 그때 뭐냐면 86명 교수들이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대학에서 쫓겨났잖아요. 해직되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전부 대하고 같이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동경대학 가면 이거 완전히 배반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동경대학 보고 내가 못 간다고 했어요. 동경대학 가는 것까지도 배반자로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 대학에서 다 해직되겠는데 쫓겨나갔거나 감옥 가 있는데 그런 뜻이 내가 혼자 동경대학에서 교수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 복직될 때까지 기다려서 하여튼 그때 그 사람들 복직될 때까지 제가 뒷바라지 한다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그분들이 84년 가을부터 다 원직에 다 복직이 됐거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인원을 했어요. 야, 내가 저 동경대학에서 오라고 하는데 가서 좀 영어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랬더만, 당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가서 다녀오세요. 국제 정세를 좀 보고 나. 그렇게 동경대학 딱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 자본주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이제 가장 초미의 일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딱 가서 동경대학 가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람들이 조총련이에요. 조총련에서 먼저 찾아오던가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유명해졌으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민족 운동가니까 포섭하려고. 그래서 조총련을 저도 만나려고 그랬거든. 왜냐하면 그때 조총련 만나면 완전히 감옥 가는 거죠. 완전히 잡혀가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그 얘기를 잠시 쉬었다가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린 뉴스 정면 승부 정치개혁 특집 안병직 교수 모시고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땅콩 서비스 문제로 비행기를 후진시킨 항공사 부사장 월권 행위를 했다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머, 저 총각 비틀비틀 큰일 나겠네. 이봐요, 총각. 운전대 잡지 말고 대리운전 불러. 회식만은 연말연시 꼭 2588, 2588 대리운전 불러요. 2588,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래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내 차에 뭘 넣은 거야? 가짜 사고 의심될 때 1588 올리뉴. 주저 말로 신고해요. 1588 올리뉴. 가짜 석유 신고는 한국 석유관리원. 네, 땅콩을 봉투째 준 서비스가 불친절이라면 수많은 승객을 생각 안 하고 지연시킨 건 정상적인 서비스일까요? 네, 7073부장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셔가지고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땅콩 서비스 문제로 비행기를 후진시킨 항공사 부사장 월권 행위를 했다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강전의 뉴스 중간 승부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께 정치개혁 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1313번님. 승무원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부사장도 승객 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9501번님.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군요. 항공법에 위반되는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법을 따지기 전에
품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정원의 뉴스 정면승부 4부 들어갑니다. 잉글리시 엑스포 2014가 오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디지털 조선일보와 공동 주최하는 영어 교육 박람회는 초중고부터 대학생, 직장인까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영어 학습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영어 교육에 대한 모든 것, 잉글리시 엑스포 2014는 YBM과 함께합니다. 02-6000-2500번. 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개혁 특집. 오늘 서울대학교 안병직 명예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요. 1984년쯤이라고 그러셨습니까? 85년이었어요. 6년에 예. 일본에 가셨더니 예. 가셨더니 조총련 사람들이 찾아오더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게 막 85년이었구나. 85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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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총련 사람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 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의식적으로 만나고 싶었어요. 예, 예, 세계 정세를 갖다 파악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만나시면 예, 혼나시는 때지만. 그때 이제 만나면 중앙정보부 잡혀 들어가는 예. 때지만은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때 엄청난 심정적으로 이 죽음의 상태에 있었으니까. 네, 네. 어떻게 이 어려운 이 국민을 갖다 돌파하느냐. 네. 이런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조총련 사람들이 와서 떡 만나보니까. 나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예. 선진적인 사고를 한 줄 알았어요. 아. 나는 독재 국가에서 왔으니까 내가 지금 후진 줄 알았는데 예. 아, 딱 보니까 오, 그 사람들 인간 형태가 예. 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아니, 꼭 저승사자 같아. 인간 형태가 저승사자 같아요. 이야기하는 게 처음부터 이 뭐냐면 공개적으로 안 하고 네. 이 비밀스러운 그런 걸 이렇게 자꾸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느냐.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처음에 인상이 아주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그걸 하나만 물었어요. 네. 예, 뭐 여러 번 만나고 뭐 장가 예. 했습니다만 예.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왜 김정일이냐. 네. 그때 이제 김일성이 있을 때입니까? 네, 네. 왜 김정일이냐. 이러니까 예, 그 사람들이 그게 그 우리 사회주의 이론에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네, 네.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북한에서 그 연령대에서 제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김정일이다. 그게 김정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공작원입니다. 제일 동포인 공작원인데. 그래서 내가 딱 물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나하고 화두를 칩니다. 화두. 예. 화두를 치는데 나는 선생님 화두패를 몰라. 그래서 선생님 내가 화두패를 알아. 그러면 선생님이 나보다 능력이 모자라도 저한테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긴다 이거야. 예.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이야. 네. 능력이 말이야. 출중해서 그런 게 아니야. 아 김정일이란 말이야. 김일성이 아들이니까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당신하고 대하는데 당신 어떻게 그 대항이 되느냐. 네. 그건 논리가 안 돼. 네. 그래서 그 한마디로 그냥 딱 잘라버렸어. 예. 그 사람들 나를 포섭하러 왔지만 그러고 난 뒤 그 사람들은 아, 자기를 만나면 예, 곤란하니까 자꾸 뒤로 숨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손을 얹었고 정정당당하게 대로로 그냥 계속 걸었죠. 만날 때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네. 아 이놈 이거 포섭당할 놈은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독재 정권이 정한 아주 유명하신 분이니까 야 포섭하기 딱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둘째는 이 그때 남미에서 유학생들이 동경계 많이 와 있어요. 그 종속. 아, 이론이 제일 아, 발전된 이론 때문에 아, 발전된 네.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그 남미 학생들하고 세미나를 이렇게 몇 번 해보니까 종속 이론이라는 게 이론이 아니고 남미의 일종의 국민 정서들은 아, 예. 이론하고는 아무 관계 없네. 그다음에 셋째 그룹을 만났는데 뭘 만났냐면
중국하고 동국하고 소련에서 그 당시에 온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예. 학자들이. 예, 예. 그거 세미나를 하니까. 그 만나봤어. 예. 아, 근데 이게 말이야. 예. 독재국가에서 온 내보다도 훨씬 후졌더라고. 아, 그래요? 어. 오. 그래서 말이지. 완전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네. 선생님께서 너무 유식하셨던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마침 나는 말이야. 이 독재국가에 살면서도 그 당시에 마르크스 레닌 이론이고 뭐고 내가 보고 싶은 네. 책은 다 듣고목으로 예, 예. 이렇게 해서 구입해서 다 읽을 수 있었거든요. 네, 네. 어, 이 사람들이 말이야. 완전히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일본에서 가장 마르크스주의자로서 가장 첨단적인 연구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예. 한 사람이 모리타 기리로고 한 사람이 나카무라 사토루야. 네. 이 두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딱 이러는 거예요. 안 선생님. 이제 사회주의 세기는 끝났습니다. 아. 앞으로는 닉스의 세기가 열립니다. 네. 세계 자본주의를 신흥공화국이 선두에 서서 끌고 갑니다. 네. 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소위 막스 레닌 신봉자들이. 아, 그 사람들이 예, 경도대학 출신들인데. 네. 일본에서 가장 첨단적인 마르크스 주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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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뭐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아주 좋아했어요. 아, 예, 예. 왜 내하고 자꾸 만나려고 하냐면 자기들은 이론으로밖에 한국을 볼 수 못 보지 않습니까? 어,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나는 여기서 온몸으로 한국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러시죠. 그 내한테 무슨 정보를 얻어야 되겠다. 이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람들하고 10년간 한국 학자하고 일본 학자 사이에 공동 연구를 해서 아. 내가 그 사람들의 중진 자본주의 이론을 도입을 해서 한국 자본주의가 왜 발전하고 전망이 있는가. 네. 그래서 설명하게 돼서 완전히 내가 인간이 바뀌어버렸죠. 인간이 바뀌어버렸군요. 아, 그런 말씀 아주 솔직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진 자본주의. 예, 이 표현을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예. 그게 뭔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 주실까요? 중진 자본주의, 무엇입니까? 중진 자본주의라는 별개 아니고, 여기 예를 들면, 종래에 이제 이 자본주의는 세계 자본주의가 세 번 파동을 치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거든. 예. 16세기 중엽에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서양에서 자본주의가 한번 왈칵 일어납니다. 예. 그때 영국과 네덜란드와 베르기나 그런 데서 자본주의 발전하거든. 그 19세기 중엽에 자본주의가 왈칵 한번 발전해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네. 그때의 독일, 이태리, 일본, 러시아 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세계 자본주의 국가로 진입을 하지. 그다음에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네. 아까 신흥공화국이라는 게 닉스. 세계에서 닉스가. 닉스 신흥공화국. 그게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아르헨틴,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자본주의로 발전하면서 한국 왈칵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그 파동이 그다음에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아세안으로 연결이 되고 네. 중국의 개방으로 연결이 되고 인도의 경제 개발로 연결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중진 자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세계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저개발국이 자본주의화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중진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네. 중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선진. 예. 성진, 중진, 중진, 저개발. 저개발. 이 세 가지 단계니까. 그런 뜻에서 중진 자본주의. 예. 자, 이제 그렇게 이 보수와 진보의 역정에 관해서도 좀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이게 계속 또 관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에. 예. 또 한때는 또 뭐 또 자문도 좀 하신 적도 있으셨고요. 그러시는데 그러니 그 보수나 진보의 그 가치들이 우리나라 정치판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당은 정책 정당이어야 되고 또 이념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체제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선생님 생각하시는 어떤 그 진보 정당이라든가 보수 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갖춰져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뭐 지금 한국의 보수라는 말하고 진보라는 말이 뭐 개념이 어떻게 딱
개념 규정할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 예.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경향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보수적 경향, 이제 진보적 경향이 예, 예.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보수적이라는 것은 보면 이제 예를 들면 글로벌리즘 체제 하에서 예. 국제 협력 하에서 예. 한국의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건설을 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결국 경제 발전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를 들면 한일 협정을 타결한다든지 예. 한미 동맹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진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갖다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 나라가 된 게거든. 예.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의 이제 보수적 코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네. 진보적 코스라는 것은 항상 그러한 발전에 대한 저항 세력이거든. 네. 그 민주화 세력이라는 것이 한국의 민주화에 조금 기여했을 뿐이지. 계속 그런 보수적 발전에 대한 저항 세력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였냐면 제국주의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국제협력을 갖다가 거부를 하고 그리고 항상 이 발전이라는 것은 안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진보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뭡니까? FTA 하는 걸 반대하죠. 네. 반대했죠. 그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예를 들면 반미운동 전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자본주의적인 발전에 대해서도 저항을 하죠. 예. 북쪽에 대해서는 종북 아니면 친북이죠. 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두 가지의 정치 조류가 민주화 단계에 가서는 서로 이렇게 화합을 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계속 서로 엇박자를 넘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장 그쪽이 중요한 게 한 국가 속에 살면 말이야. 내가 이 국가의 국민이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뭡니까? 대한민국이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이 내가 살 조국이다.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는지 대한민국 탄생의 그 생일을 갖다가 기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됐잖아요. 네. 그런데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 진보는 목숨을 걸고 반대합니다. 네. 강 변호사 그게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러고 있죠. 그렇게 대립을 보이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예. 대한민국 90몇 년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상해 임시정부에 똑같아 온다고. 예, 임시정부. 예, 예.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가 그 국가냐 이 말이야. 예. 국가라는 것은 뭡니까? 국토 인민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상해 임시정부가 무엇 국토가 있고 그게 인민이 거기에 어디 있고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 네. 지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예.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보수 그리고 극단적인 진보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서구 유럽에서 보면은 소위 이제 거기에 보수 정당 진보 정당이 있거든요. 유럽식 우파와 유럽식 좌파 아시죠? 예를 들면 독일 같으면 기독교 민주당 대 뭐 예. 사회 민주당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이 정당 이 우리 사회에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 이거 뭐냐면 이 한국에는 이제 이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예, 예. 이 첫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네네. 둘째 지금 이제 강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네, 것은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사상적인 문제 체제 선택의 문제인데 네. 체제 선택의 문제도 예를 들면 서구에서도 예,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가 근대에 들어 싸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사회주의자는 자유주의 체제를 전복을 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갖다가 건설하겠다. 네. 그게 이제 사회주의 운동의 네, 출발점. 그런 사회주의는 이제 무너졌고 그게 이제 출발점이거든요. 사회민주주의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회민주주의로 변하는 것이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2차 대전이 그 계기가 됩니다. 예, 예, 그 이전까지는 독일 그렇죠. 사민당도 그렇죠. 체제 자체를 갖다 변형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불란서도 그 사회에 그 사회 변혁적인 사회주의가 사회민주주의적으로 변하는 것은 1970년대 들어와야 되거든. 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어서는 말이에요. 네. 사회민주주의가 성립을 안 합니다. 지금. 아, 예. 아시죠? 예. 지금 한국에 구조 통진당도 있고 네. 지금 새정치 민주연합도 있지만 예, 예. 이 사람들이 당모도 종북 아니면 진북이고 네. 그건 뭐 새정치 민주연합은 다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예, 예. 기본은 예. 진노파는 빈역 사상이거든. 아, 예. 지금 아직도 사회민주주의 단계에 안 들어왔거든. 네, 네. 근데 이게 사회민주주의 단계에 들어오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해야 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거. 이 두 그러니까 가지가 지금 네. 한국 정치가 네. 당면하고 있는 기본 과제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생각해요. 야당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사회주의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세력이 많이 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쪽으로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그렇죠. 지금 네. 왜냐면 사회민주주의 운동을 하려는 사람 좀 있습니다. 예, 예. 주소빌 씨님, 뭐 예, 주대환 씨님, 예, 이 사람인데 예, 예, 예.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거든요. 네. 지금 그래? 새정치민주연합 안에는 그런 사회민주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러 가지 파가 복합적이죠.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는 뭐 사실상 자유민주주의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네, 네. 역시 진북 세력인 진노파가 가지고 있다. 네. 일부의 시각에 의하면 새정치민주연합도 보수정당으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하신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죠. 예, 예. 옛날에는 그랬는데 김대중 씨가 와가지고 네. 6.15 선언입니까 뭡니까? 예, 예, 예. 그걸 하고 난 뒤에부터는 완전히 이제 네. 노무현 정권에 와서는 그때 이제 그 주력 부대가 뭐였냐면 학생 운동 세력이거든.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이 어땠는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세력으로서는 그런 세력이 없었거든.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 학생 운동의 주력 부대가 이제 야당을 다 점령을 해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혀 이제 네. 다른 구조가 됐다고 네. 봐야겠어요. 네. 야당에 이제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이번에는 이제 보수 쪽 얘기를 좀 해 봐 주시죠.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이 가야 할 길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의 보수 간혹 보면은 아직도 과거 시대 권위주의 시대의 이 습벽이를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뉴라이트 운동을 하는 거는 이 권위주의 시대의 자유주의로부터 예. 이제는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으니까 네, 네. 문자 그대로의 자유주의를 한번 해보자.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뉴라이트 이제 운동인데 예, 지금 한국 보수는 실제로는 사상이 없습니다. 사상이 없다. 아. 옛날에 가지고 있던 권위주의적 자유주의, 네. 반공자유주의. 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왜 이제 제가 이제 네. 그렇게 느끼냐면 예, 예. 나는 한국에서는 반공주의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느냐. 예. 북한도 사회주의다 있고 공산주의다 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완전히 전제국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새삼스럽게 반공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네. 아니, 지금 전제국가다 말이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 그대로, 그러면 사실상 공산주의도 일본 공산주의 같은 거 보면 그 제대로 하면 그게 근대 세력이거든.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저쪽 북쪽에 있어서 3대 세습 북쪽을 지대하는 주사파 저거는 정근대 세력입니다. 네, 네, 네. 근대 세력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세력으로서의 그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를 반드시 그걸 꼭 배격을 해야 되느냐. 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보수나 진보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군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는 한국의 정근대적인 사상이 엄청나게 지배적이다. 엄청나게. 그것을 타파하는 예. 것이 그렇죠. 지금 한국 정치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예.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제가 말이 좀 많았습니까? 네, 별 말씀도 하십니다. 네, 바쁘신데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의 안병직 명예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비단이구만요. 알뜰한 우리 음에 가족들 챙기는 데는 아낄 줄을 몰라요. 알뜰한 주부님들 통신비만큼은 M모바일이 아껴드릴게요. 스던폰 무대로 유심만 바꾸면 통신비가 최대 반값. 따질수록 KT 알뜰폰 M모바일. 가입 문의 1899-5000번.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집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3365번님께서는 월권이 아니라 횡포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적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911번님께 주간 경향, 4631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안홍진 정시야,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